조상을 숭배하는 문화는 인간 중심의 문화입니다. 종묘는 조선시대 왕과 왕비의 신의를 모신 봉안한 사당이잖아요. 네. 예, 좀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민족은 하늘, 땅, 사람이 근본이 하나라는 천지인 삼합정신에 이어서 나라를 이루고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하늘의 조화력, 땅의 교화력을 터득해서 자연과 인간이 공존, 공선하는 치화력을 일깨우고 실현했습니다. 세상 어느 민족이든 간에 조상을 숭배하는 문화를 이루었습니다. 조상을 숭배하는 문화는 생명을 존중하고 하는 인간 중심의 문화입니다. 생명을 주고 그다음에 나를 길러주시고 그 은혜에 보답해서 사람답게 살기 위한 자손만대 이어가는 마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을 건국한 왕실에서는 윗대 할아버지, 태조의 할아버지인 조상님들을 먼저 모시는 그런 사당을 만들고 계속 이어가는 문화를 만듭니다. 여기에 이제 모셔졌던 게 태조의 4대 조인 목조, 인조, 도조, 한조를 먼저 모셨고 그다음에 시간의 흐름에서 역사의 흐름으로서 그 공간을 넓혀갔는데 이 정전에는 19실에 49위, 그 옆에 영령전에는 16실에 34위를 모셨고 그 위에 이 조선을 근거하는 공신들을 모셔져 있는 곳에 또 왕들의 공신에 우리 83위가 모셔져 있는 바로 조선의 정신문화 공간인 신궁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정전인데요. 매 칸마다 신의를 모시고 있다고 하던데요. 정전에는 3개의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실, 협실, 월랑으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는데 신실은 감실이라고 해서 거기에 19칸 그래서 그 옆에 협실을 두고 그것도에서 만들어서 디귿자 형태로 해서 동서로 감싸는 월랑을 만들어서 귀긋자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꾸며져 있습니다. 종묘가 가장 먼저 지어졌다고 하던데요? 조선을 근거한 사람이 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하기 위해서 먼저 종묘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궁궐보다도 먼저 조상에 숭배하는 마음이 먼저 이 신궁을 먼저 만들었던 겁니다. 인간으로 따지면 이게 창덕궁은 생의 공간이고 종묘 이 신궁은 죽음의 공간으로서 정신문화를 배워가는 그 조상 숭배의 마음을 이어가는 이런 그런 공간으로 꾸며져 있는 겁니다. 종묘의 건물은 몇 차례 증축한 것 같아요? 종묘는 처음부터 이렇게 크게 웅장하게 건립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게 사람이 역사가 흐르면서 왕이 세대가 늘어나면서 점점 칸수를 이렇게 늘려가는 그런 건축 기술을 보여서 현재 이르고 있는 겁니다. 종묘는 조상을 숭배하는 정신문화의 공간으로서 신궁 기능을 했는데 살아있는 궁궐에 비해서 조명이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사람이 살아있는 공간은 굉장히 밝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있는 공간은 어둡지 않습니까? 그런 관례대로 해가지고 보통 보면은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이런 곳은 밝게 하지를 않겠죠. 그런 맥락에서 아마 이 공간도 아마 조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화문은 경복궁의 정문이죠. 그 조선을 건국한 그 지도 지성인들은 수도를 옮기면서 우주론이 입각한 도덕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만들면서도 그 도덕 국가의 이상향을 그 만들기 위해서 대문을 만들 때도 울타리를 만들고 대문을 만들 때도. 그 인의예제신이라는 사상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쪽에는 흥인지문이라는 문을 명명을 해서 동쪽을 드나드는 사람은 인을 배워라 간단하고 남쪽은 숭례매라는 이름을 붙여서 남쪽으로 드나드는 사람은 예의를 대해서 배워라. 그리고 서쪽으로 드나드는 문은 도니무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옳고 그름, 그런 걸 좀 예 보고, 그 다음에 북쪽은 숙주문이라 붙어서, 예, 지혜를 이렇게 배워가고, 가운데는 이 동서남북의 모든 것을 종합하고 서로 믿고 사는 사이에, 그래서 보신각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서울 도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경복궁을 이제 만들면서 역시 동서남북의 문을 만들었는데, 그게 첫 번째 남쪽에 있는 문이 광화문이고 그 광화문을 만들어서 숭례문과 이게 소통하는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동안 이게 광화문이 그 경복궁이 해철되어 있다가 대원군 때 다시 경복궁을 복원합니다. 복원하면서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변화가 됐었는데 2010년에 원래 있던 자리 그 고종 때 만들어졌던 광화문의 위치나 축에 맞춰서 2010년 8월 15일로 준공을 해서 현 위치에 현재 모습으로 광화문을 좀 자리하게 됐습니다. 이사님 확실히 종묘보다 생기가 있는 느낌이네요. 이 광화문은 조선시대 그 수도로서의 가장 법궁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남북 축에다가 공간을 해서 좌우 대칭형으로 전체 공간을 꾸며갔습니다. 중안에는 천정에는 임금과 왕비를 사는 봉황을 세웠고 좌우 왼쪽에 흥려면에는 북쪽에 세워진 현무 그다음에 영 신성스러운 기린을 이게 광화문 천정에 이렇게 천장 안으로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화문 앞에 보면 아까 관악산이 이제 뭐 화기 불을 품고 있는 산이라 해서 숭례문의 숭자를 세로로 세우고 거기에 불꽃 모양으로 꾸몄고 그다음에 그 앞에 연못을 만들고 또 그다음에 광화문의 앞에 또 해치라는 지금 불을 막는 해치라는 만들고 그다음에 광화문 이렇게 화자를 넣어서 즉 원어적인 방어체 그다음에 성스러운 동물로 방어체 재난을 화재를 예방한 그런 지혜가 숨어 있는 문이기도 합니다. 종묘가 죽음의 공간이라면은 4대 공간은 정말 삶의 공간이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우리 궁궐, 왕과 왕실 가족들이 사는 곳은 삶의 공간이고 종묘는 죽음의 공간으로서 이제 존재하는 공간인데 왕실 가족이 점점 늘어나고 궁궐도 그 왕실 가족이 거처하는 공간이 이제 점점 늘어나는 이렇게 공간 구조가 이루어져서 궁궐 하나 가지고는 안 되니까 경복궁을 법궁, 정궁을 하고 창덕궁 또는 창경궁, 이게 덕수궁 이렇게 해서 궁궐을 더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양궐, 두 개의 궁궐 체제로서 조선 초기에는 경복궁과 창덕궁, 그다음에 조선 이후에는 창덕궁과 창경궁 그 이외의 궁궐로서 두 개의 궁궐을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교수님 여기 보니까 우리들의 불이 인간이 사용했던데 그 불 문화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인간은 적어도 12만 년 전에 불을 다루는 방법을 알게 된 걸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발견은 사실 뭐 특정 지역에 국한된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어느 부분에서 독립적으로 진행된 건 아니고 전 세계에서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이 불의 발견이라는 것은 우리 인류의 발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죠. 불은 우리 인간의 두뇌 발달에 큰 기여를 했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문명이 형성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조상들은 불을 이용하는 방법을 아주 우연한 기회에 배우지 않았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번개가 치던 날 뭐 화재가 나고 화재가 나는 통에 그 숲속에 있었던 동물이나 열매들이 우연찮게 불에 익게 되고 불에 익게 된 걸 갖다가 원시시대 사람들이 그걸 이제 처음으로 익은 걸 먹게 된 거죠. 익은 걸 먹게 되면서 과거에 먹던 생식보다도 훨씬 더 좋다라는 걸 갖다가 알게 되고 훨씬 더 많이 먹게 되고 예, 많이 먹음으로 해가지고 많은 칼로리를 소비하게 됐고요. 우리 몸속에서 가장 칼로리를 많이 소비하는 두뇌에 공급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인류의 발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요. 근데 사실 인류에게 그 불이라는 거는 어떤 요리라든가 어떤 보온, 그러니까 이제 추울 때를 대비한 보온의 역할로서도 사실 중요했지만은 과거에 해가 떨어진 다음에 어두워짐으로 해가지고 활동을 멈춰야 되는 그 부분을 갖다가 불을 통해서 시간을 연장하게 됐다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교수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불이 아니었다면 인간의 문화나 문명이 이게 발전이 안 됐을 거라고 마음이 딱 듭니다. 우리나라의 궁궐이나 성곽에 지금 조명이 야간 경관 조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교수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궁궐 건축뿐만 아니라 한옥의 건축 구조가 그 기둥이 무거운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형상이거든요. 이게 이런 구조는 유럽의 건축하고 굉장히 다른 구조거든요. 유럽의 건축물 같은 경우는 벽을 중심으로 해서 구축된 집들이기 때문에 이게 돌을 쌓아서 올라가거든요. 아래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창이 클 수가 없어요. 큰 창을 낼 수가 없는데 큰 창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낮에 해가 떠 있는 상태에서도 빛이 실내로 많이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낮에도 어둡죠. 낮에도 어두운데 물론 밤에는 당연히 어둡겠죠. 근데 우리는 그거하고 좀 다르죠. 왜냐하면 기둥이 지붕을 받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실내가 많은 자연광이 들어올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인공적인 빛이 필요가 없어요. 예. 근데 유럽의 건축은 창이 작기 때문에 낮에도 빛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큰 차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우리 조명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유럽의 건축하고 다른 부분이 또 우리가 포를 사용을 하잖아요. 지붕을 받치기 위해서. 이 포는 또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고 또 구조적인 부분이고 그래서 또 하늘을 향해서 또 날아가는 또 지붕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다 강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조명하시는 분들은 이 궁궐 건축이나 한옥이나 이런 그 우리 전통적인 건축을 갖다가 조명한다는 게 굉장히 큰 도전이에요. 네. 교수님의 설명을 듣다 보니까 서양의 건축 구조와 우리 한국의 건축 구조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 조명 디자인 하신 분들이 한국 그 건축에 그 상당히 조명할 때는 상당히 도전이라고 말 표현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궁궐 건축을 표현한
한국의 건축에 특이하게 가장 중심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궁궐 건축의 디테일은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 아름다움도 신경 써야 되고요. 또 구조적인 아름다움도 보여줘야 되고 그렇다고 너무 또 과장된 비추로 또 과거의 시간을 갖다가 오해하게 만들면 곤란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조명은 사실 우리가 낮에 보던 일상과 다른 완전히 전혀 다른 비일상을 만들 수가 있어요. 조명을 통해서. 또 궁궐의 또 어느 부분을 조명하고 어느 부분을 갖다가 어둠에 감추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이미지를 줄 수가 있거든요. 이건 전부 다 조명 디자이너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조명 디자이너가 그 당시에 어떤 그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갖다가 보여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갖다가 잘못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 시대를 해석하거나 시간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조명 때문에 관람객에게 완전히 다른 궁궐의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면 교수님, 예. 우리 한국 건축에 있어서 특히 궁궐 같은 가장 큰 건축이고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건축 공간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와 유사한 서양의 예, 그런 궁궐에 대한 조명은도 이렇게 사례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통치자라고 할 수가 있지, 이제 권력자. 권력자가 살던 공간에 이제 조명을 하는 경우는 많이 있죠. 근데 이제 특히 아시아 문화권 같은 경우는 이 과거 통치 권력의 힘이 대단했잖아요. 대단했기 때문에. 이때 보안하고 뭐 치안 문제 때문에 이제 불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사용했다고 보고요. 네. 근데 그런데 이걸 갖다가 현대에 와서 과거에는 화석 연료를 태워 가지고 조명을 했겠지만은 지금 첨단의 조명을 사용을 해 가지고 이게 과거의 건물을 갖다가 조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다른 양상을 띠게 돼요.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이 서로 이제 조금 다른 양상을 갖게 되는데, 글쎄요, 중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궁궐에다가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사찰이라고 그러죠. 절에. 절에 조명을 많이 하거든요. 절에다가. 그리고 궁궐이라고 하면은 뭐, 이사장님 잘 아시겠지만은 자금성이 됐던 대표적인 궁궐들도 내부에 조명을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조명을 해요. 근데 우리는 창덕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궁 안에다가 지금 조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문화재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문화재를 보존해야 되고 관리해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라고 저는 봐요. 이게 야간에 일반인들이 보존해야 되는 궁궐 안에 들어와가지고 관람을 한다는 행위 자체가 그 다음에 또 첨단의 조명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혹시라도 야간에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다 고려를 해야 해서 이렇게 궁을 개방한다는 게 굉장한 결심이 있지 않고는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명의 미래는 과연 또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 또 인류의 삶과 행복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과거의 불은 굉장히 귀했어요. 그러니까 화석 연료를 이제 태웠을 때는 굉장히 귀했고 그다음에 전기 광원이 도입되면서 굉장히 빛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대가 왔어요. 예, 빛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대가 왔고 굉장히 풍족하게 쓰던 시대가 왔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LED, 반도체 광원 같은 경우는 빛의 양을 갖다가 많이 만드는 그런 빛이 아니거든요.
이제 누구나 다 휴대할 수 있고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건 어느 시간에 있건 다 사용할 수 있는 언제 어디나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빛이고 정보가 되는 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빛은 단순하게 우리가 어둠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의 정보의 매체로서 사용될 것이다 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